기억의 흔적이라는 거를 가지고 라이송 감독님과 제가 작품을 시작했는데 저는 왠지 검은 돌이 떠올랐고 라혜성 감독님은 그럼 검은 돌의 흔적은 뭐냐, 검은 돌이 모래가 될 것 아니냐, 그럼 검은 돌 모래의 기억으로 하자. 인생의 흔적? 삶의 흔적이죠. 제 삶의 흔적이기도 하고 또 제가 무용수술과 3년간 같이 하면서 그 흔적이기도 하고요. 제전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전의 이미지, 그리고 술래는 술래와 술래자의 그런 고통에 집중해서 만들었던 작품들인데요. 초반 단계에서부터 저하고 의논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음악이 되고 무용이 되는 그런 작업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라혜성 감독님은 전통 악기만 사용하세요. 전통 음악, 전통 음계를 가지고 컨템포러리 음악을 만드시는 거죠. 계획된 것을 가지고 우연히 확률로 맞춰서 마법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상치도 않았는데 이 둘을 붙여놨더니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음악과 함께. 그게 마법이죠. 근데 그런 마법은 계획 없이는 안 되죠.